옛날부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부터 수방관 불세에서 다섯 가지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어릴 때 얘기한 건데, 아, 그거 왜, 뭐, 딱히 더 실천할 수 있는 게, 뭐, 더 있겠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그러시죠. 맨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삶을 지금 이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7불 통계도 모든 선을 행하고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뭐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는 아 그거야 뭐 애도 아는 건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듯이 이 공부가 이 불이법이라는 것이 뭐 듣기에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냥 삶을 이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을 의외로 너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모르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아, 이 간단한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 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보니까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혹은 한 번도 그렇게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것 또한 이 법에 둘로 나누는 분별법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취사간택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또 하나 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참, 이게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가 봐요. 제가 이제 삶을 이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한 그런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분별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생각이 의식이 대상을 파악해서 알려고 하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하면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 또 나는 부자인지 가난한지 능력 있는지 없는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모든 것들을 비교, 분별해서 파악해서 아는 그 앎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앎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저마다 알고 있는 바대로 행동합니다. 그 알고 있는 바대로 행동하는 이유는 이 아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교가 다른 모든 종교, 사상, 철학과 차이 나는 딱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는 이해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다른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은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해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야. 라고 이렇게 어떤 하나를 쥐어준단 말이죠. 취할 것을 쥐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결코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닦아야 할 것, 가져야 할 것을 쥐도록 해주는 데 비해서, 불교는 그럴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딱 주는 게 없습니다. 내주는 게 없다. 손에 딱 쥐어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스승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빈주먹이라는 말이 있죠. 분별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건 이거야라고 해서 가장 좋은 거를 던져줌으로써 이것들을 실천하면 돼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다고 여겼던 그 모든 분별은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고 희론이다. 그래서 무주법이라고 합니다. 이 불처님 가르침을.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무분별. 어떤 것도 분별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배워서 옳다고 여긴 모든 것들은 내 머릿속에 이건 옳고 저건 틀려. 그러니까 나는 옳은 삶을 살아야 해. 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삶을 적극적으로 취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충격적이게도 불교에서는
승산 큰 스님께서 오직 모를 뿐 하셨듯이 내가 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는 게 맞느냐? 거기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 비유를 많이 들지만 이 죽비가 긴지 짧은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길다라고 집착하거나 짧다라고 집착하면 본인의 희론이죠. 분별망상이죠. 이 인연 따라 이 인연이 옆에 오면 인연 따라 잠깐 길어졌다가 제 옆에 오면 짧아지는 것처럼 인연을 만나서 잠깐 길다거나 짧다고 말할 수는 있죠.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되 분별에 끌려가지 마라.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하라는 것이죠. 분별을 해도 좋다. 그러나 그 분별이 실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생각들이 옳다 그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 이것은 절대 오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연기법을 모르는 인연 가합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의 기인한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진짜로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처럼 나는 능력 있어.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이런 것들 하나를 취하고 또 세상은 어떤 것이야.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때. 내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불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과도하게 사로잡혀서 그것을 옳다라고 딱 고집한단 말이죠. 이렇게 아는 마음은 PC 비교해서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 분별심에서는 항상 대상을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분별해놓고 자기 머릿속에서 좋은 건 취하지 못해 괴롭고 싫은 건 버리지 못해 괴로운 망상을 자기가 쥐고 사니까 괴롭단 말이죠. 좀 쉬운 비유를 들면 딱 이런 게 우리 인생의 전반 모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40대 초반쯤 된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20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운 게 가장 큰 괴로운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문득 사라지고 났더니 너무 편안하고 너무 자유로워졌다. 그럼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은 학교 다닐 때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아주 절친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하고 뭐 성적도 비슷하고 뭐 전반적으로 비슷했는데 내가 뭘 해도 한끗 잘했다는 거예요. 공부도 더 잘했고 자기가 봤을 때 외모도 난 것 같고 뭐 뭐든지 내가 조금씩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친구가 막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에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뭐 같이 뭐 술도 한잔하고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이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나 뭐 이런 얘기들을 몇 마디 듣고는 마음속에 이제 앙금을 품어서 내가 딴 건 못해도 내 저놈은 이기고야 말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인생에 너는 내가 재빨빠 줄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경쟁심을 마음속에 이렇게 가진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잘 나가서 신이나 있어서 탁 보니까 거기보다 더 올라가 있고 이제 계속 그러며 살더라는 거죠. 마을에서 이렇게 마주쳐도 불편하고 또 주변 친구들 모임 가는 것도 이제 그 친구 나올까봐 꺼려지기도 하고 너무 불편하고 막 힘들게 20년을 그렇게 버텨왔단 말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 공부를 만나고서는 문득 돌이켜보니까 이 20년 동안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친구만 떠올리면 모든 게 좋다가도 갑자기 괴로워지던 그것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내 머릿속에서 그냥 한 생각을 쥐면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그 친구가 왜 나의 경쟁자지? 내가 얘를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얘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웠었구나.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나답게 사는 겁니다. 자기답게. 근데 지금 여기서 자기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것은 전혀 받아들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나는 삶을 받아들이겠어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그 전혀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할 삶이 있고 받아들여야 할 내가 있어서 둘로 나누는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니 그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삶은 매 순간 완벽하게 이미 100%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나는 언제나 나였습니다. 그치와 경쟁하려는 그 생각만 없었다면 나는 언제나 10년 전도 20년 전도 늘 아무 문제없는 있는 이대로였어요. 소나무가 단풍나무를 보면서 단풍이 드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단풍나무가 더 좋아, 나는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가 더 좋아, 그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럴 뿐이에요. 소나무는 소나무일 뿐이고 단풍나무는 단풍나무일 뿐입니다. 좋고 나쁜 건 자기 분별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지. 나답다라는 것은, 가장 나답다라는 것은 그냥 이럴 뿐입니다. 그냥 나는 나일 뿐인 거예요.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났다 못났다, 그건 하나의 틀이 있어야만 그 틀에 견주어서, 어떤 상에 견주어서, 견해에 견주어서 내가 잘났니 못났니 하는 분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람들이 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끝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까? 뭐 착하게 사는 게 올바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착하고 착하지 않고의 문제를, 분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세간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잘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처럼 나답게 누구나 완전하게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정말 엊그제 이제 우리 불교 아카데미 제 요즘에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논서 어디선가 보니까 그 얘기가 제가 써놓고도 제가 다시 새롭게 보게 되대요. 그걸 뭐라고 써있었냐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달음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부처다,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런 얘기가 경전에 딱 나옵니다. 깨닫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뭐만 하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이대로 완전한 삶을 내 머릿속으로 나는 더 부자가 돼야 돼. 넌 아직 멀었어. 너는 저 사람한테 이겨야 돼. 너는 못났어. 너는 남자로 태어날 걸 그랬어. 넌 아직 깨닫지도 못했잖아. 돈을 더 벌어야 돼. 자식을 더 키워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누구한테 경쟁해서 이겨야 돼. 그런 있는 그대로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지만 않으면,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일체 모든 존재가 그저 있는 이대로, 그저 이렇게 언제나 생명을 꽃피우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제가 늘 말하는 이 공정영지라는 이 참생명의 자리, 이 하나의 이 생명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는 그저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살아있을 뿐이다.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분별의 세계를 믿고 그것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분별한 나, 분별한 세상을 실제 나고 실제 세상이라고 허망하게 믿어왔던 것이죠. 아공, 법공이라는 인무와 법무화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깐난 애기 때 처음 태어난 아기가 무슨 분별이 있겠어요? 뭐 좋고 나쁜 게 뭐가 있고 돈을 벌어야 된다, 누가 내 경쟁자다 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 그림을 막 그려놓고서 엄마 와서 이것 좀 봐, 이 손이 그렸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렸어라고 안 하고 이 손이 그린 것 좀 봐, 너다 나다 하는 분별이 없이 태어났단 말이죠. 우리는 본래 부처로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 이 분별의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인정받다 보니까 이 분별의 사회에 우리도 익숙해져야 되기 위해서
이 분별의 사회에서 원하는 자격증, 원하는 공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것을 하면서도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이것이 인연 따라 생겨난 임시적인 옳음, 임시적인 그름이야. 임시적으로 옳고 그른 거고, 맞고 틀린 거고, 좋고 나쁜 거고, 크고 작은 거고, 아름답고 추한 거야. 이렇게 배우긴 하지만 이게 절대 진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단 말이죠. 대학교를 1등부터 딱 등수를 매겨놓고 어디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게 진실은 아니야. 거길 가면 분별의 세계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런데 진실의 세계, 좀 쉽게 말하면 행복의 세계, 거길 간다고 진짜 행복의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가 정말 그렇게 등수 매긴 것처럼 그렇게 되느냐. 이 진실의 세계, 이것은 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세계거든요. 이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의 세계에서는 겉에 드러난 분별이 별 역할을 못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취하려고 집착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괴롭고 버리려고 집착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괴로운 삶을 지금까지 아까 그 친구처럼 평생을 그렇게 쥐고 살아왔다 보니까 괴로웠단 말이죠. 내가 쥐어서 괴로우니까 놓으면 괴롭지 않은 본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삼귀예요. 본래 부처님, 본래 법, 본래 승, 본래 자기 안에 갖춰진 불법성 삼보로 돌아간다. 그러면 막 신통자제하고 하늘을 날고 그런 막 어마어마한 막 차크라가 뚫리고 막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내 스스로 괴로워했던 그 망상을 내려놓는 공부인데 거기 무슨 뭐 신비체험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음도 따로 없다. 승의 무자성, 원성실성 그것도 따로 없다. 견성 성불해라 했는데 견성하고 자성을 깨닫는다고 하지만 그 소라고 비유하는데 소도 사라진다. 아트만도 없다. 참나라는 것도 없다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게 따로 없다. 본래 있는 이대로밖에 없다. 있는 이대로밖에 없는데 이 있는 이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요 한 지점에서 걸려가지고 이 한 지점에 탁 깨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냐면 깨달음은 이런 거야 라는 자기 마음속의 환상, 상을 정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큰 스님들께서는 평상심시 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평상심이 도다. 늘 쓰고 있는 이 평상심의 마음이 도인데 늘 뭔가 비범한, 뭔가 지금 내가 여태까지 쓰고 있던 마음이 아닌 전혀 새로운 비범한 의식, 어떤 신비적인 의식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드러나야만 깨닫는 거 아닐까? 이 한 생각 때문에 이 당연한 평상심이라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심심한 있는 그대로의 이 자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 벗어나느냐? 안다고 여기는 것 중에 이건 내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 옳은지 그런지 알아라고 허망하게 망상을 일으키니까 좋다고 아는 것은 집착하고 싫다고 하는 것은 버리니까 괴로움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만 하면 되죠. 그게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이대로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미 드러나 있다. 자기 분별만 하지 않으면, 생각을 가지고 해석 판단해서 분별하지만 않으면 자기다운 자기 부처로서 왜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누구와 나를 견주고 그래야 됩니까? 나는 그저 이대로의 나일 뿐이다. 이게 나의 처한 진실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하나의 진실입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남처럼 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나답게 살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곧장 이루어진 거죠. 완벽하게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그 지점에 이미 도착해 있다. 생각이 난 아직 멀었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라고 다른 것을 추구할 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란 추구심이 사라지는 것 뿐이다. 그럼 언제나 이대로 있던 자리, 늘 있는 그 자리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저절로
삶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의법이에요. 유의 조작해서 받아들이고 나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100%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삶을, 이 생명을, 이 존재를 온전히 허용하는 거죠. 온전히 있는 그대로, 뭐랄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하면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 감사해하고, 그 이대로 주어진 이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는단 말이야. 시비 분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문제들 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문제마다 물어보시는데, 문제마다 답은 다 똑같은데, 문제마다 계속 물어보시는데 다 똑같단 말이에요. 불면증이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어디 몸이 어디가 아파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옆집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겼어요. 고통이 생겼어요.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가 일어난, 그 모든 문제를 문제라고 해석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일어난 지금 그것이 지금 이대로의 삶이잖아요. 내가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나지. 그게 지금 허용되고 있잖아요. 병이 허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병이 찾아왔다라는 거는 내가 병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벌써 병과는 치유와는 어긋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치유라는 책에서 보니까 정말 진정한 자연치유가 일어나려면 그 병을 내가 치유하겠다라는 생각이 추구심이라는 말이에요. 병을 허용하지 않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빨리 없애야 돼 하는 생각. 치료하러 병원은 다 다니지만 최대한 치료는 하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온 병에 대해서, 이미 허용된 병에 대해서 마음에서도 흔연히 허용을 시키란 말이죠. 뭐 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허용되어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허용됨을 받아들일 때 내가 병과 내가 둘로 나뉘어서 내가 병을 없애거나 또 좋은 거는 가져야 되거나 이런 뭔가를 조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왔을 땐 병 그 자체가 돼버려요. 받아들여졌을 때 내가 병 자체가 되어버렸을 때 병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니까. 하나는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니까. 병은 병이 없어요. 병 바깥에 있어야 병이 오고 가는 게 있지. 내가 병이 돼버리면 그 자리는 병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이 돼요. 나와 세상을 둘로 나누고 나와 문제를 둘로 나누고, 그래서 그 문제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그건 언제나 둘로 나누는 분별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따로 없어요. 문제가 허용되고 있는 이 삶의 장, 이 깨달음의 장, 이것이 깨달음이지. 이것이 진정한 나지. 나의 본래 면목이지. 이 육신에 갇혀있는 이 비좁은 내가 진짜 내가 아니다. 우주 법계 삼천대천세계 전체가 바로 나의 몸이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대로 나의 몸이고 나라는 존재이지. 세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나에게 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조해요. 내가 내 식대로 창조합니다. 세상을. 여기 새소리가 나고 풀벌레 소리가 나고 대나무 사이에서 바람 흔들리는 소리가 나는데 여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은 법당에 10년, 20년 다녀도 그 소리를 예를 들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절에 있을 때 그 옆에 소나무 숲에 하루는 나가서 거기를 이렇게 걸으면서 잠시 멈춰서 잠깐 이 향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했더니 거기에 20년, 30년 다니던 노보살님께서 이렇게 진한 소나무 향기는 태어나서 처음 맡아본다고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진한 향기가 우리 절에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 하신단 말이죠. 실제 없어서 없었던 게 아니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의 세계를 사니까 그래서 생각 속에 내가
이렇게 존재화 시킨 것들만 존재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삶으로 탄생시키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허망한 의식으로 있다고 창조하는지. 자식, 남편, 실제 그 남편, 실제 그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 만들어낸 나의 남편, 나의 자식, 나의 자식, 그런 자식은 내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창조한 거니까. 자기가 분별 망상으로 세상을 존재화시켜요. 창조주가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유식, 무경, 오로지 자기 식분이고 바깥에 경계라는 게 따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경계가 실제 있으면 모두가 그 경계를 보면 똑같이 그걸 봐야 되는데 누군 보고 누군 못 보면,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다면 그게 진짜 있는 거겠습니까?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있게 만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유생노사라고 하는 존재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면서 매 순간 문제를 탄생시키고 괴로움을 탄생시키고 아픔을 탄생시키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내가 붙잡은 거예요. 공연하게 내가 존재감을 부여한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한 가지 존재감이 과도하게 커지면 다른 것들은 다 카메라 아웃포커싱 되듯이 날아가서 없어요. 화가 잔뜩 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화만 내 앞에 딱 나타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둘로 나누지 않는 불이법의 실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하나인 삶과 나를 둘로 나누는 건 주객을 둘로 차별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삶 전체를 통틀어 12초 18개가 통으로 연기적으로만 있을 뿐이라는 건 하나라는 소리거든요. 이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 그러니 그것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가 왜 왔겠어요? 남들처럼 살라고 온 게 아니라 나답게 살라고, 지금 이렇게 주어진 나로서 살려고, 나를 뜯어고쳐서 다른 사람이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나로서 사는 걸 통해서 부처가 나로서 피어나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 식대로 취사간택해서 내가 경험하려고 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 나를 거부하고 딴 사람처럼, 저 부자들처럼, 저 건강한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이렇게 산다면, 내가 나를 부정하고 내가 나를 거부하는데, 내가 나를 허용하지 않는데 진리가 나를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진정 허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비고 동체 대비심이고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온 우주 전체, 이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은 지금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분별해서 취사간택하지 말고 그냥 허용해주고 그냥 살아주는 걸 통해서 나라는 부처가 지혜를 수확하고 있는 그 깨달음의 장이 바로 이 인간계라는 이 지구별 행성의 주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신난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럴 때 공부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는 어떤 스님께서, 이제 연세가 꽤 많이 된 어른 스님이신데, 당신이 그 연세에 문득, 야, 내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아직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억울해서도 내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지금 남은 인생 아직도 뭐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 몸을 돌보고 이럴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지 않느냐, 지금 내가 이 공부를 해 마쳐야 되는 거 이거 말고 더 이상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아,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가 수억겁 다생을 반복해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은 오래 남았겠어요? 이게 이제 긴장해야 돼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그 오랜 인생 동안 분별의 삶은 괴로움이다라는 걸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거 허망한 거구나, 그거 줄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이 공부만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가, 부처님 가르침만이 정말 나를 완전한 자유로 해탈케 해주겠구나라는 사실을 이제는 안단 말이죠. 삶을 온전히 허용하고, 불이법으로서 온전히 허용하게 되면 저절로 내려놓아집니다. 방아착이 됩니다. 내가 과도하게 쥐고 있던 것들을 당연히 저절로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고집을 덜 부리게 돼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그냥 뭐랄까, 이렇게 내가 마음을 내긴 내더라도 또한 번, 두번 이렇게 마음을 내고 얘기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마음을 낼땐 내고 고집할 땐 고집하고 할수 있죠. 그러나 대세가 아니구나 하면 그래 하고 이렇게 내려놔 준단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한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또한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또한번 얘기하는데 세번 얘기해도 안 되면 그게 틀린 거라 할지라도 그냥 따랐단 말이에요. 항상 과도한 집착이 없이 살면 저절로 방아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섭수하게 된다. 그 법신 부처님을 수용신, 자수용신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온전히 수용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이 몸이 취사간택해서 이건 수용하고 저건 버리는 몸이었는데 그게 육신이라 그래요. 근데 법신 부처님 수용신이 돼버리면 분별하지 않고 온전히 오는 모든 것을 확 수용해주는 수용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면 저절로 취사간택하지 않으니까 집착하는 게 내려놔지니까 방아착이 돼요. 집착이 내려놔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얼마나 가볍고 가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보다가 판단해서 분별해서 취사간택해서 보는 것은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윗바사나 지관이라고도 하죠. 멈출 짓자, 볼관자, 분별 망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본다. 이게 수반관하는 이게 지관이에요. 지관. 멈추고 본다.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자기식대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나 하는 분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봐준다. 아침 햇살이 플리피의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바닷가 위로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의 모습을 좋다 나쁘다라는 해석 없이 그냥 무견히 바라보다가 다들 깨달아요. 쉽게 말해 무견히 보다가 한 소리 듣고 깨닫고 뭔가가 새가 한 마리 휙 날아가는 걸 보고 깨닫고 무견히 있다가 그냥 꽃한 송이를 보고 깨닫고 옆집에 소리 뻑 지르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근데 생각 속을 거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견히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래서 제가 법문 들으라고 했지만 이게 법문만 들으면 안 되고 수행을 해야 돼요. 어떤 수행을 하느냐? 억지스런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억지스런 수행을 할 필요 없지만 우리는 아직 분별의 업습이 너무 나를 더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명상을 좀 하거나 이게 3시간, 4시간, 5시간씩 앉아서 다리 아파 죽겠는데 버텨가면서 명상할 필요는 없고 30분, 20분, 길어야 한 50분 그 정도 하면 된단 말이야. 한 10분도 좋고 혹은 일상 속에서는 1분 명상, 2분 명상 잠시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전체와 그냥 전체를 완전히 허용하면서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느껴지는 감촉을 그대로 느끼고 호흡이 들어 나가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시간들, 잠시 멈추고 보는 시간, 그런 어떤 고요히 마음을 하는 시간, 고요히 명상하는 시간이 좋고 뭐또 본인이 나는 다라니가 좋다 이러면 다라니를 독송하면서 잠시 내가 온전히 거기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 망상을 탁 내려놓고 할 수도 있겠죠. 염불을 할 수도 있고 절을 하면서 절하는 동작을 온전히 관하면서 생각을 그 순간 잠시 내려놓고 절 수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저것 좀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고요히 앉아서 꼭 가부좌를 들지 않더라도 소파에 앉더라도 그냥 잠시 무견히 있는 시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이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십니까? 하루 중에 틈나면 일하고 스마트폰 보고 신문 보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맨날 뭘 하는 건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시간, 이 시간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보는 시간.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법문을 듣는 것도 좋고, 잠들기 직전에 다 꺼놓고 조용한 가운데 그냥 이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시간 속에 있다가 잠들면 그냥 분별망상이 작동하지 않고 고요히 있다가 잠드니까 아마도 밤새 공부하는 효과가 지속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스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 받아들인다, 방아착 내려놓는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관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관하는 것이고 놓는 것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다른 측면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긴다. 이것도 다 같은 얘기, 네 가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다 불이중도로 하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이 부처님이냐? 무엇이 실상이냐? 제법이 실상이다. 삶이 바로 실상이다. 삶이 바로 부처님이다. 법신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잖아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렇게 온 우주가 하나라고 이렇게 직원인을 하고 계세요. 법신 부처님은. 온 우주 전체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둘이 아니란 말이죠. 삶이 바로 부처고,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대로가 바로 그대로 법신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모든 것을 내맡겨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잘해야 되고,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사실 없어요. 부처님께 맡겨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맡겨져 있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삶이 완전히 내맡겨져 있어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길을 쓰고, 부처님이 아닌 쪽으로 가려고 길을 쓰니까 힘들어지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께 모든 걸 내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에게 완전히 내맡겨져 있는 존재가 죽고 나서 지옥을 갈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죽거나 지옥 가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 할 뿐이지. 그런 지옥 가봤느냐 말이에요. 본래 부처가 돌아갈 곳은 부처 자리밖에 없습니다. 본래 온통 하나의 법밖에 없기 때문에, 일불승, 하나의 부처,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계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야 지옥을 가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지옥 빼고, 자기 머릿속에 분별이라는 이 지옥을 뺀다면, 어떤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지옥 갈까봐 두려워할 그 시간에,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면 된단 말이죠. 옛날에 이 공부를 모르고 문자도 모르고 법문을 해도 잘 모르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방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방편이 왜 필요했느냐? 나쁜 놈들을 위해서 필요했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가 잘 먹혀요? 너 잘못하면 지옥 가서 어마어마한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온몸이 난도질 당하고 막 불에 쳐넣어지고 그렇게 겁을 줘야 먹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편이 임시적으로 썼던 거지. 지금까지 그런 방편을 가지고 먹힐 거라 생각하면 안 되죠. 본래 부처입니다. 부처가 아니고 싶어도 아닐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부처 아닌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안 하네 또. 이렇게 이게 지금 부처가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 뜻이 이해가 지금 되는 사람이든, 이걸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든, 지금 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이라면, 부처가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가 이렇게 깨어 있어서, 보고 듣고, 맛보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걷고, 모든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가 하는 거면은 얘는 항상 해야죠. 저 소리 들리면 항상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딴거할 때는 귀가 못 듣잖아요.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법 하나가 합니다. 법 하나가. 이 진실 하나가. 부처 하나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삶에서 나를 공격할 자, 공격할 존재, 지옥에 무서운 나찰이 나를 공격할 거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옥이 어디냐? 이 머릿속 생각, 자기 분별 망상이 지옥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자기 지옥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지옥을 믿지만 않으면 언제나 부처의 자리, 언제나 진실이고, 언제나 불국토입니다. 언제나 여기가 정토예요. 이 자리에 개합하면, 이 자신의 본성을 확인하면, 온통 하나의 진실, 하나의 법.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지금 여기 나랑 같이, 내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천년 전에 임제 조주 마조가 바로 여기 나랑 같이 있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법상 스님 떠나면은 어쩝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공부를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제가 어딜 가든 하여간 그 유튜브에다가는 꾸준히 이렇게 올려드리고 할 거니까, 꾸준히 공부를 하셔요. 요즘은 이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한번 그 스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걸 법문을 듣다가 깨닫는 사람들이 그냥 한둘 정도가 아닌 무수히 많은 동서 어디를 할것 없이 서양에도 스님들 법문 듣다가 막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물론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입문의 자격이 주어지는 정도의 깨달음이지만 그것만 해도 내가 앞으로의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고 힘이 들지 않으니까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둘이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헤어짐이 없어요. 다 같은 자리에 있어요. 언제나. 언제나 한 자리에 있어요. 어떤 분이 당신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어딘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지만 늘 같이 있는 것 같은, 뭔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정말 맞습니다. 사실은. 그 느낌이 왜 들겠어요? 진실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먼저 떠난 부모님, 사실은 지금 같이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우리 천도제를 할 때마다 저분이 이미 떠나 어디 가셨겠지 하지만 가시질 않았어요. 늘내 마음에, 이 한마음밖에 없으니까, 일심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온 우주 전체가 온통 한마음인데, 어떻게 따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떨어지는 건 없어요. 나고 죽는 것도 없어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건다 생각이에요. 자기 망상이에요. 분별이에요.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어요. 나다 너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다 생각이고 다 망상이에요. 그냥 하나의 법 하나밖에 없어요. 아, 이 자리를 맛보고 가야지. 언뜻이라도 한번 일별이라도 해보고 가야지.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보시. 무엇을 보시하든, 내가 할수 있는 보시를 행하면 됩니다. 법을 보시하든,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무의시를 보시하든, 물질적으로 보시를 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항상 전해주든, 친절하게 해줘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든, 고민을 들어주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뭔가 주변에 작게라도 베풀고 나누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조금씩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그러는 삶을 살아야만 이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거를 꽉 움켜쥐고 있는 마음은 깨달음과 가까이 갈수 있겠습니까? 내 거를 움켜쥐는 마음이 벌써 둘로 나뉘는 마음이잖아요. 너와 내가 얼마나 강하면 내 거를 움켜줘요. 그 마음 자체가 깨달음과는 자꾸 멀어지는 공부거든요. 근데 작게 내 거,
내 사람, 내 가족, 뭐, 내 거, 뭐, 이것만을 막 그렇게 욕심 집착 부리면서 깨닫겠다고 공부는 뒤따 열심히 해요.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죠. 현실에서 드러나야죠. 무엇이 되었든, 내가, 저는 베풀 여건이 안 되는데요? 베풀 여건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시골 마을에 서너 명 밖에 없는 마을에 혼자 산다. 그 사람에게라도 볼 때마다 웃어주고 따뜻하게 미소를 보내주는 것. 그 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따뜻한 미소가 온 우주 전체에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보시를 하는 것과 한 사람에게 보시를 하는 게 똑같아요. 그 마음이 진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큰 보시를 할 때 진짜 내 마음처럼 내가 한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면 그 사람이 보시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보시한 것과 똑같은 공덕이 돼버려요, 나에게도. 그게 수위 찬탄의 공덕입니다.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시한 걸 진심으로 내가 보시한 것처럼 똑같이 기뻐해주면 그게 나거든요. 그 사람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가 기뻐해주면, 그 사람이 기뻐할 때 질투하지 않고 함께 기뻐해주면 내가 똑같이 보시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찬탄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수희 찬탄, 찬탄의 공덕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하겠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찬탄이라도 해라. 질투하지 말고. 왜? 찬탄을 했을 때 내가 그 찬탄한 그 사람의 그 공덕이 나에게 와서 하나가 되거든요.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풀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베푸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뭔가를 좀 더 베풀고 나누고 할까? 뭘로 내가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이제 불이법, 불이 중도에 가까이 가는 부처님 가르침에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생활 속의 실천이라면 생활 속의 실천이고 생활 수행이고 마음 공부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문을 꾸준히 좀 들어주시면 더 좋죠. 꾸준히 법문을 들으시고 마음을 비우고 법문을 듣고 내 생각으로 취사 간택하며 법문을 듣지 않고 저건 맞고 저건 틀려 하고 듣지 말고 법문을 듣다가도 막 맞장구 치며 듣지 말고 막 맞장구 치며 듣는다라는 거는 내가 아니다 싶은 거는 또 막 반대하면서 듣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듣듯이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 들을 때 제가 여러분이 막 마음에 와닿는 걸 얘기하더라도 막 이러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어디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딱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까딱 안 하고 취사간택 없이 그냥 들을 때 훨씬 법문이 빨리 와 닿아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취사간택하지 않고 듣는다.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은 직접 가서 법문을 듣든지, 그게 안 된다면 가끔 한 번씩이라도 평소에 그냥 틀어놓고 법문 듣고 있더라도 나중에 가끔 한 번씩은 내가 딱 가부좌 틀고 앉든 내가 정신 딱 차리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부터 한 시간은 딱 법문만 듣겠다 하고 딱 스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앉아서 법문 듣는다는 마음으로, 부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해 준다는 마음으로 한 번씩은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명상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듣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듣지만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하세요. 저도 이제 들리는 거 들을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듣거든요. 법문 들 때도 이렇게 앞에 와서 들으시는 분과 뒤에서 들으시면 좀 다른 이유가, 학교 다닐 때도 뒤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조금 딴짓 해도 괜찮겠지 하는 느슨한 마음이 들잖아요. 앞에 있으면 졸다 걸릴까봐. 그런 것처럼, 제가 그 마음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딱 정신 차리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지금 나한테 해주는 법문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게 듣는 시간들을 한 번씩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 더 큰 뭔가 깨달음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